바쁘게 선을 놀린다. 또 6kg 소리가 쓰고요. 그가 요즘 눈독을 들이는 재료는 버섯. 하나의 버섯 속에는 여러 가지 색소가 들어있다. 때문에 한 종류의 버섯만으로도 다양한 색을 추출할 수 있다. 버섯은 귀하네. いろんなことを思いつきながら、いろんなことを継続しながら、新しいものを探りながらっていう、そういうことをしてきてくれたというか、していただいたから今があるっていうふうには思いますけれども。 오늘은 운이 좋은 날이다. 여러 색의 염료를 추출할 수 있는 매화나무 이끼를 이렇게 대량으로 수확할 수 있는 기회는 좀처럼 흔치 않다. 今までなかったものを染料として使っていく自然にはこんなまだまだパワーがあるんだみたいなそういったことを広めていけるということができたら。 가게로 돌아오자마자 채취한 버섯을 들고 실험실로 향하는 다카하시 연구원. 그 모습이 마치 새로운 발명품을 연구하는 과학자처럼 진지하다. 사실 다카하시 연구원은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한 과학자다. 자연에서 얻은 재료에 화학 기술을 접목해 다양한 색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가 하는 일이다. 어떤 재료가 어떤 색을 내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오랫동안 버섯을 연구해온 그는 이미 상당량의 샘플을 보관하고 있었다. これなんかですと、こういう紫がかった色が取れるんですね。これちょっとまだ名前がわからないキノコなんですけれども、こういう紫色が染まるんですね。がかったボルドーっていうんですかね。とか、それから黒花びらたけっていうのもちょっと変わってまして。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기 힘들다는 그의 연구는 식물 염색에 새장을 여는 계기가 되고 있다. 키노코의 식소 자체의 연구자가 世界中に数えるほどしかいないんで、ほとんど研究されてないですね。そんなんで参考書もないんで、とりあえず。 하나의 재료에서 얻을 수 있는 색은 한 가지가 아니다. 매염제에 따라 염색하는 천의 종류에 따라 저마다 다른 색을 낸다. 이러한 다양한 색을 체계화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 다카하시 연구원은 다나카나우 염료점에 입사한 45년 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식물 염료에 관한 연구를 데이터화하고 있다. 색에 대한 열정과 과학자의 지식, 그리고 장인의 고집이 만들어낸 결과물. 그의 연구는 현재 진행형이다. 다나카나우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창고. 그동안 다나카나오에서 만들어졌던 염료와 샘플 그리고 관련 기록들이 보관돼 있다. 난킹 하야조메코 야마타. 메이지의 반년ですから, 100년ぐらい. 이곳에 쌓여 있는 선조들의 경험과 지식은 지금의 다나카나오를 만든 1등 공신이다. 낡은 염료 봉투와 책 속에 담긴 시간의 기록이 나우스케 사장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유산인 것이다. 100년 전의 염료를 통해 나우스케 사장은 선대가 살았던 시절과 마주한다. 당시에